우리 제자들하고 오늘 롯데월드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. 오늘 저도 놀러 간다고 이렇게 좀 깜찍이하게 입어봤습니다. 깜찍이 컨셉으로 우리 마취를 했거든요. 어서 오시오. 우리 깜찍이들이 다 도착했습니다. 우리 이제 출발해 볼까요? 롯데타워 도착. 롯데월드 지하에 도착했다. 마이티부터 살아. 고고. 할로윈 컨셉이네. 뭐나? 세민이 취향 존중할게. 토끼. 오, 잘 어울리네. 저는 어떤가요? 머리띠도 골랐으니 출발. 진짜 100만 년 만에 오는 것 같아. 제일 먼저 탈 것은 포름라이드. 초콜라떼요? 네. 내일 친절해라. 갑자기 시작된 퍼레이드. 잘 안 보여. 하라는 빠지는 듯 하더니 달려와서 점프. 줄이 길어도 너무 길다. 지루하다, 지루해. 드디어 내부 진입. 벽에 쓰여진 많은 흑역사들. 넥스트 레벨. 카리나가 여친이라고? 한 시간 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출발. 김켈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하면 산다. 저를 알아맞힌 클로버들이 있었어요. 반가워요. 아, 좀 출출한데? 추러스는 못 참지. 맛있으신가요? 하라씨는 맛있나요? 채민이는 슬러시를 사먹었어요. 우리 바이킹 타요. 오, 바이킹? 네. 지금 시간 몇 시죠? 6시 20분. 6시 20분. 아, 4시 20분. 근데 과연 우리는 몇 시에 바이킹을 탈 것인가? 가장 못 맞추는 사람이 인디엄마. 자, 우리는 5시 넘어서 탔으므로 제가 1등, 채민이 꼴등, 채민이 벌칙 시간! 갑시다!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. 놀이공원에 오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. 아, 방금 이 회전근을 탔는데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. 아, 너희는 어땠어? 재밌었어요. 아, 난 너무 어지러운데? 밥을 안 먹고 타서 다행이야. 토했을 것 같아. 우리 채민이 왜 이렇게 땀에 쩔었어? 와, 우리의 저녁. 이건 내 거. 아, 그래도 국물 시원하네. 한국인은 찌개를 먹어야 돼. 이제 라이트쇼 보러 고고! 와, 해리포터 같아! 와, 멋있어! 우와! 마지막으로 타게 된 파라오의 분노! 과연 어떨까요? 사실 돈을 엄청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시시해서 파라오의 눈물이라고 불린대요. 뽀봉리 얘들아. 지금 저희 버스 오징어를 사고. 사실 채민이는 롯데월드 올 때부터 이걸 제일 먹고 싶어 했어요.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오징어. 오징어 향이 좋군요. 실내에서도 라이트쇼가 열렸는데 불이 나올 땐 진짜로 엄청 뜨거웠어요. 시간이 다 됐어요. 다음에 서울랜드로. 다리가 너무 아파. 너무 아파요. 이제 딱 갈 때가 됐군요. 어머니께 연락드리고. 오늘 어땠나요?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요. 또 하고 싶어요. 안녕. 조심해서 가. 안녕. 조심해서 가. 이렇게 롯데월드에서의 하루 끝. 다음엔 어디 가볼까요?